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군과 박구윤 씨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대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오승근 씨, 강진 씨, 조항조 씨, 김범용 씨, 진시몬 씨, 박구윤 씨로 구성된 박사6가 탑6와 흥미진진한 선후배 대 스매치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정동원 군과 박사6의 박구윤 씨가 첫 대결에 나섰는데요. 순위를 결정하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박구윤 씨는 후공을 선택하라는 선배들의 조언에도 먼저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구윤 씨는 선배분들의 압박에 후공하겠다라고 번복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주현미 씨의 잠깐만을 열창하며 탄탄한 가창력으로 박사6 모두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90점을 기록했는데요. 정동원 군의 무대에 강진 씨는 걱정하지 말아라, 박구윤은 85점 나올 거다라며 정동원 군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박구윤 씨는 현철 씨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를 선곡해 현철 씨의 성대모사까지 더한 유쾌한 무대로 흥을 돋우었는데요. 탑6는 흔히 볼 수 없는 트로트 레전드들의 무대에 감동하며 박사6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구윤 씨는 정동원 군과 같은 점수 90점을 기록하며 두 사람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종적으로는 탑6가 승리를 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사랑의 콜센터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선후배 간의 이런 훈훈하고 멋진 노래들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레전드 무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하동 고향 어르신분들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오늘 14일 하동군은 정동원 군의 부친 정영주 씨가 지난 13일 출신지 진교면과 인근 금남, 금성, 고전면 등등 4개 면사무소를 차례로 찾아 해당 경로당에 전해달라며 10kg의 쌀 120포와 라면 120 상자 등 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주 씨는 동원이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이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준 어르신들이 최근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4개의 면사무소는 관내 총 120개의 경로당에 쌀 한 포와 라면 한 상자씩을 전하며 어르신분들을 생각하는 정동원 군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 정동원 군 정말 너무 기특하고 멋있네요. 이러니 안주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원 군의 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정동원 군, 영탁씨, 홍자만 군의 팬이라고 밝힌 영국 맨체스터 인근 스톡포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 다이애나 포스터분은 트로트 3인방 앞으로 각각 1000파운드씩 총 3000파운드 한화로 약 460만원의 수제 연금을 보내왔습니다. 자, 더불어 정동원 군의 팬클럽 우주총동원 회원 및 팬 264명이 10시 일반으로 무려 1872만원을 보내왔으며 그 외 개인 소액 기부자 49명이 551만 1000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정동원 군의 팬카페 스마일 밴드 측에서는 섬진강 사랑의 집과 해맑은 요양원 하동읍에 250만원 상당의 2리터 생수 6912병을 기부하고 회원 5명이 화개장터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어 정동원 팬클럽 회원분은 악양면에 103만원 상당의 생수 100상자와 라면 40상자, 해맑은 요양원에 12만원 상당의 물티슈 200개와 10만원 상당의 물티슈와 기저귀, 그리고 대구의 하동읍에는 100만원 상당의 10kg이 든 쌀 50포를 기탁했습니다. 팬분들도 정동원 군도 와, 정말 엄청난 선한 영향력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